저는 원조 최초라는 말은 네, 파츠나 스톤을 일부러 이렇게 붙이신 거구나. 네, 라인에 맞춰서 편하게 가서 가르기가 되고 거의 3주에 3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마스카라리 씨 같은 경우 제가 2019년 유지력이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이 성분을 파악을 하고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거는 살아있다. 귀여운 강아지가 제작진을 반기는 이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작은 뷰티샵이다. 아, 강아지가 있네요. 네. 그럼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이 출퇴근하고 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출퇴근 중인데 강아지 무서워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제가 안 데려오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강아지 코코는 이곳 오드볼륨 내쉬의 마스코트이다. 그럼 출근하면 보통 어떻게 루틴,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오자마자 체크하는 네. 게 온습도계가 있어요. 작업할 때 적정 환경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 맞추느라 제가 지금 이걸 항상 체크하고 습도가 매우 높아서 제습기를 이제 좀 이따가 켤 예정이에요. 네. 제습기를 켜서 여기 환경을 먼저 맞춰놓고요. 원장님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온습도가? 원장님들마다 좀 다르신데 제가 여기가 좁아서 한 22, 23도가 딱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습도도 한 40% 정도가 평균?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쓰시는 글루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글루에 맞춰서 온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리 끝나면 이제 앞치마 이게 안 입고 일하면 작업하다가 묻어서 옷을 많이 버렸었거든요. 헤어 유명하신 원장님이 제작하신 건데 되게 예쁘긴 해. 틈틈이 코코와 노는 건 원장님만의 힐링 방식이다. 안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또 찍는 거 알고 예쁜 표정 짓고 있는 거. 그 속눈썹 끝낼 때 선풍기 들자마자 끝난 걸 알아요. 손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이제.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원장님도 많으시고 샵에 데려오시는 원장님들도 꽤 많으신데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위생상으로도 좀 걱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오전 손님이 오셨다. 사람을 좋아하는 코코 덕에 분위기가 한층 풀어졌다. 개개인에 맞는 디자인을 찾기 위해 사전 상담은 최대한 꼼꼼히 진행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오시면 어떤 식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기본 정보, 성함이랑 전화번호 이건 이제 기록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연장을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속눈썹 상태를 제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연장을 얼마나 오래 받으셨는지 마지막 연장이 언제이신지 이제 기간을 체크를 하고요. 그래야 속눈썹을 저한테 오셔서 예를 들면 11mm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해드리면은 유지력하고 연결이 바로 돼버려서 상태를 파악하고 제가 10mm랑 11mm를 좀 섞어서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현장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눌 때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을 여쭤봐요. 평소 눈화장이 뭐 아이라인은 어느 정도 빼시는지 그리고 이제 눈 가운데 포인트를 주시는지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음영을 어느 정도 넣으시는지 이런 걸 다 같이 맞춰서 디자인을 이제 잡아가고요. 그다음에 숏 풍성도도 마스카라를 바르실 때 얼마나 바르시는지를 체크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풍성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체크됐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체크된 항목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시술 상담을 진행한다. 약간 뒤쪽에다가 몰아서 하려고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처리부터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전처리 하기 전에 테이핑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아이패치를 붙이고 밑에 언더 속눈썹이 테이핑 했던 걸 이렇게 떼어내는 과정 중에 손님들이 아파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 밑에 아이밤이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멀티밤이라 그래서 원래 피부 전체 다 바르는 건데 눈썹 밑에 살짝 가볍게 바릅니다. 아, 이렇게 네. 바르면 이제 떼어낼 때 뗄 때 부드럽게 떨어져요. 바르지 않게. 저희가 전처리 하는 이유가 속눈썹 연장이 깨끗한 상태에 잘 붙어야 유지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을 하거든요. 되게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첫 번째가 지금 테이핑 원래 하기 전에 아까 한번 했었는데요. 클렌징 워터 가볍게 한번 묻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립니다. 그 기초 클렌징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눈화장이 돼 있으신 분은 눈화장이 다 지워지시겠죠. 그리고 한번 가볍게 닦았던 거를 이제 속눈썹도 한번 이렇게 닦아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래쉬 샴푸를 꼭 쓰거든요. 전처리제로만 작업을 했을 때와 밀착이 정말 달라요. 래쉬 샴푸는 꼭 사용하고 있고, 래쉬 샴푸들 사용했을 때 보통 눈두덩이 위에다가 바로 샴푸를 떨어뜨려서 브러쉬로 이렇게 닦아서 네네. 사용하시고 물로 세척을 하시는데 아, 맞아요. 그 작업이 이제 잘못하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리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시거나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위험 때문에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알려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화장솜을 눈 라운드의 라인에 맞춰서 쭉쭉쭉 이렇게 조심스럽게 벌리고요. 점막에 사이에 딱 낍니다. 이렇게 껴서 샴푸 들어가지 않게. 끝부분에다가 짜요. 끝부분에 짜서 브러쉬, 립브러쉬로 꼭 맞고요. 그럼 눈썹으로 갖고 옵니다. 여기 뿌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 모발만 닦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아 너무 이렇게 올리 한 번에 빡 안 하시고 네 손님이 놀라실 수도 있고요. 어,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되실 수 있어요. 무섭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시게 하려고 끝부분에 먼저 짜서 거품을 끌어가지고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죠. 샴푸를 이제 하고 나면은 물 세척을 해야죠. 저희가 머리 감고 나면은 이렇게 거품 걷어낼 때 물로 세척하잖아요. 그처럼 물을 묻혀서 아까 닦았던 데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점막 부분에 샴푸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샴푸 때문에 맵거나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점막도 항상 이렇게 마무리에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총 세 가지거든요. 이 제품들을 활용하는 거는 손님의 눈 유분기 정도. 이 제품 잘 만드셨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제품이다. 여기 뒤에 성분이 딱 적혀 있어요. 그쵸? 이 성분을 파악을 하고 손님 속눈썹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걸 쓰고 적당한 건강보다 그럼 어떤 걸 쓰고 그렇게 다 나눠서 쓰시는구나. 네, 그리고 속눈썹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또 잘 닦이는 전처리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초이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전처리제를 건조하신 분한테 사용하면 눈썹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져요. 오히려 연장할 때 아니면 펌할 때 눈썹이 더 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뿌리에서부터 붙이기 때문에 목은 뿌리 쪽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비비면서 닦아내요. 일반 동그란 면봉으로 썼을 때보다 훨씬 사방으로 이제 이 안으로 모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전체를 다 닦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연장할 때 위에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도 붙이고 옆에서도 붙이고 맞아요. 사방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막을 한 번 더 닦아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총 4번이 들어가요. 유지력이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네. 제가 속눈썹 글루를 사용할 때 원장님들마다 사용하신 적정량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한 2주까지는 잘 붙어있다가 3주차에서 한 달쯤 됐을 때 감호만 떨어지는 정도의 양을 쓰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떤 샵들에 비하면 좀 소량의 글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량의 글루로도 유지력이 좋게 나오려면 일단 밑바탕이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밑바탕이 깨끗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소량의 글루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야 속눈썹이 떨어질 때 내 거랑 같이 빠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거는 살아있다. 전처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럼 유지력은 길게 가는데 떨어질 때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 연장모만 떨어져요. 잘하시는 분일수록 전처리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나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핀셋을 이거 또 보여드릴 건데 사용 전에 일단 소독은 필수거든요. 지금 소독제인데 이걸로 항상 여기 다 소독을 하고요. 소독제 뿌리고 나면 알코올 성분이 샵 이 공간 안에 계속 머물러요.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알코올 성분이 계속 샵에 머물면 손님들한테도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호흡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긴 이거는 이것도 수강생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팁 중 하나인데 저희가 핀셋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미끄러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미끄럼 맞아요. 방지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핀셋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사이즈가 다르고 손도 다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핀셋을 사용했을 때 미끄러지고 떨어뜨리면 결국은 손님 얼굴에서 그렇게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 일단 사용하는 지점에 네, 파츠나 스톤을 일부러 이렇게 붙이신 거구나. 네. 어, 저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새로운 꿀팁에 신나 보이는 제작진. 오, 좋은 팁인데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에 붙여주시고 이 파츠 스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잡음으로써 힘이 강해져요. 장점이 뭐냐면 얇은 가모 잡을 때요. 내가 강하게 잡으면 그 가모가 꺾이죠. 근데 이걸로 가볍게 잡으면 꺾이지도 않고 왔을 때 흘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르기용 핀셋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꼭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자 핀셋 같은 경우는 힘이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애기 모드 가르기 할 땐 되게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저는 하시라고 항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세워서 작업하면 손 후에 피로도가 좀 와요. 왜냐면 여기를 누르니까 눈두덩이를 누르고 점막을 찌를 가능성이 있어서 가르기용으로는 또 이걸 추천드려요. 일자 핀셋과는 다르게 아예 이렇게 바로 아래로 가버리죠. 네네. 그리고 무리하게 내가 세우지 않아도 편하게 가서 가르기가 되고 눈두덩이도 누르지 않고 사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도 신경 쓰는 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 하실 때 네. 세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가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이 일단 가모는 이렇게 옆에 꺼내놓고요. 이것도 어디서 광고 같겠지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볼륨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서 이걸 오늘 선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 프레시너라 그래서 글로에서 이제 경화될 때 나오는 이제 안 좋은 성분들 그거를 이제 이 제품이 옆에서 먹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성분 포르말데히드라는 그 성분을 이제 잡아주는 공기청정기를 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공기 정화에 도움되는 오일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샵 자체에 이제 나쁜 성분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최대한 환경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사용할 재료는 디컬 플랫모로 일단 사용을 할 거고요. 플랫모의 장점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가볍고 부드럽고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유지력도 좋고 컬은 디컬로 들어갈 건데 일단 90, 11로 오늘 세 가지를 믹스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 여기다가 디컬 0.07로 볼륨을 제가 하는데 약간 음영 효과를 좀 드리려고 손하고 섞어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볼륨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먼저 싱글로 가볍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채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이마에다가 막 올려놓고도 했었고요. 여기다가 놓고도 했었는데 이마에다 놓고 하면 제일 빠르고 좋은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답답하시고 그 여러 사람한테 붙였던 걸 여기다 올린다라는 위생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고요. 물론 여기에다 티슈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관없지만 계속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미끄러우면 작업이 수월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손등에다 올려놓고 합니다. 13년 경력의 노하우가 담긴 세팅이다.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연장의 고수님으로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볼륨으로 음영 효과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원장님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신 건가요? 하시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연구가 스스로 혼자 창조해낸다 이거는 절대 힘들고 SNS 뭐 대표적인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눈썹 디자인을 봤었죠. 그러니까 해외 인스타 계정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 디자인 참고를 많이 했었고요. 동양인 한국인이다 보니 서양에 있는 디자인을 접목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다른 것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다양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아, 이 작업에는 이 작업을 섞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그 데이터 통해서 인스타에 올려놓고 손님들이 이 디자인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은 이 디자인은 똑같이 누군가한테 했을 때는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네. 뭐 우리는 디자인 연장 원조다 약간 이런 멘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저는 원조 최초라는 말은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오래됐어도 제가 지금 올해 13년 차인데요. 저보다도 1세대이신 오래되신 원장님들이 아직도 계시고 많이 이런 연장 하셨을 거예요.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셨기 때문에 이 작업으로는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도 섞어서 해보고 어떤 고객님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럼 내가 이렇게 섞어서 해드려야겠다 이런 작업들이 분명 있었죠. 그런 것들 봤을 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원조니 뭐 그 최초니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네. 위험한 말로 들릴 수 있다. 저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원조니 최초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샵에서 인기 많은 디자인 중에 하나가 마스카라 리시인데 마스카라 리시 같은 경우 제가 2019년도쯤 그때 그 인스타에서 일본에서 좀 대가이신 분들 잘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디자인을 막 내세우셨는데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그래서 되게 예쁘구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재료 때문에 몇 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일본 재료들 실제적으로 접해보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거기서 따온 이제 디자인을 제가 만든 게 마스카라 래쉬 마스카라 연장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름을 썼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누군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나만 꼭 연구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만든 디자인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또 원장님의 마스카라 래쉬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네. 마스카라 래쉬라는 게 말 그대로 마스카라 바른 것 같은 표현인데요. 디자인인데 마스카라 바른 느낌이 뭉쳐진 느낌 표현을 이제 따오자면 거기서 저는 뭔가 인위적으로 바른 게 아니고 바른 것처럼 표현해드리는 거죠. 이게 정확히 100% 다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한 70, 80%만 붙여드렸을 때 그 디자인이 확 살거든요.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시간 단축에도 좋고요. 그 마스카라 연장 작업할 때 이제 응용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을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정도를 또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진한 농도 그리고 세수했을 때 물 묻어서 예쁘고 또 시간 지나서 연장모가 떨어졌을 때 그 남아있는 모듈로도 충분히 예쁨이 유지가 된다는 그래서 저는 마스카라 래쉬는 리터치 손님이 많지 않으시고요. 거의 3주에 3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남아있는 거에다가 손님들이 마스카라를 살짝 바르시거나 영양제를 바르셔서 모양 틀을 이렇게 유지하고 오시거든요. 손님들 입장에서도 건강상으로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디자인에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원장님. 이런 원장님이 자신감이 고객들에게는 더욱더 신뢰를 주는 것 같다. 네, 이제 좀 세팅을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손등에다가 하시네요. 세팅 방법부터 특별한 원장님의 속눈썹 연장. 이동 경로가 짧아져서 작업하기가 더 좀 수월해지거든요. 여기서 두 손가락으로 이제 가르기 작업을 하고 붙이려고 하는 감을 여기서 바로 떼고 찍고 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확실히 여기서 가는 것보다는 네. 바로 이렇게 가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응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90, 10일 정도인데 사실 제가 마스카라 래쉬 같은 경우는 6~7가지 컬이 들어가요. 흥동이 넘치죠. 그럴 때는 아이패치 여기 위에다가 붙여서 최소한의 동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아요. 빠른 작업도 저희는 중요하고요. 그 글루가 가지고 올 때 공기 중에서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 유령은 이렇게 그렇게 본격적인 시술을 시작하려던 그때 그 제가 글루를 꺼내와야 되거든요. 아 네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굉장히 훈련을 작업물이 튀려면 단지 피부가 뽀얗다고만 튈 게 아니라 이거 딱 드는 순간 알아요. 눈 떴을 때 여기 높이가 맞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다 같이 좀 잘해야 다 같이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